카운터 생명기를 띄면은 이렇게 보랏빛 자리에는 이렇게 철 악화가 붙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잘라 그라인더 잘라가지고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아주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상처 없이 빼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먼저 망치로 살살 톡톡 쳐주면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흔들어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첼라를 이용합니다. 이 첼라를 한 단계 올려서 이 몸통을 잡고요. 흔들어 빼면은 쉽게 빠지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자, 이것도 보실까요? 지금은 이제 잘 안 움직이죠? 요것도 살짝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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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잡고 흔들어서 당기시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빠집니다. 자, 보십시오. 상처 없이 깔끔하게 됐죠? 자, 보시면 이것도 쉽게 빼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잡고 팍 당기고 몸통 잡고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빠지죠. 자, 이상 앙카페를 먹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앙카 보면은 오.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치? 오.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질 확률이 커. 근데 막 완전히 때려 박은 거는 잘 안 빠져. 오. 이게 톡톡 쳐보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빠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조그만 것 같아. 이거 보면 몸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살살 달리면 이거를 막 그라인더로 막 자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마감도 지저분하고 좀 옆에 까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살릴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 네, 나온다. 빠지지? 예. 대부분 이걸 뺄 줄 몰라서 사람들이 좀 구부리거나 자른단 말이야, 그라인더로. 근데 달래면은 다시 빠져. 얘 한번 해볼까? 얘는 조금 짱짱합니다. 짱짱해? 조금. 다 떨어져. 13mm라서 한게 12mm로 뚫은 다음에 이거 펀치로 때린 거거든? 근데 그렇게 세게 안 찍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거야. 살짝 달래면 이거 몸뚱아리만 나오면 돼. 와, 난이도 있네. 2분 50초. 아, 오래 걸렸다, 씨. 불은 절대
옛날에 막 이거를 살려달래. 왜? 카운터가 모양이 틀리네. 안 받고. 되게 웃겼어. 이러면은 네. 펀치로 세게 때린 게 아니야. 네. 세게 때리면 떼지도 못해. 알아? 이것도 뭐 어떤 사람 자랑이냐 뭐 만들더라. 딱 보면 아는데 펀치로 때리는 거. 아. 최대한 손상을 줄이고 뽑아야지. 아 이거 손가락이 아파. 잡지를 못하겠네. 아 몰라. 아 손가락이. 칠라면 있다 보니까. 계열이 돼야 돼. 여기 보시면 베란다에 이 수도를 고정하려고 이렇게 앙카를 박았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거는 때려서 들어가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런 앙카들은 좌우측 위아래로 때려서 이 유격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몸체 부분을 잡고 당기시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 안 하시고 그라인더로 잘라낸다고 친다고 그러면 이게 철이기 때문에 그라인더에 불꽃이 엄청 튑니다. 그러면 마감 자재 같은 데는 유리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타일 같은 데는 떨어지게 되면 불꽃이 튀어서 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웬만하면 그라인더 작업을 마감을 친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망치하고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첼라 아니면 이런 바이스 프라이어로 요 몸체를 잡고 빼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빼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몸체를 잡고 이렇게 좌우측으로 흔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바꿀게요. 자, 이렇게 빼졌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문을 잡고 갈게요. 제가 지금 한 손에는 사진기를 잡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뭐 두 손으로 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빼면은 깨끗하게 뺄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마감재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한번 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현장을 많이 돌면서 그라인더 잘라서 지저분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마감이 안 나오게 되거나 타 마감에 손상이 가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뺄 수 있으면 빼고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면 넣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